외나무 다리도 아니고 우리 복도에서 자주 만나네. 이사회 때문에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. 정민이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니? 알고 계셨네요. 그럼 나 아직 정민이 엄마야. 그 말은 꼭 앞으로는 정민 씨 엄마가 아니란 말처럼 들리네요. 말꼬리 늘어지는 버릇은 좀 고쳐라. 화날라 그래. 샴페인 좋아하셔서 한 병 선물로 드릴까 해요. 연말에 인사 못 드려서 신년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. 그래, 같이 마시자. 조만간 집으로 초대할게. 오늘 SNS 라이브 방송 총괄은 제가 맡겠습니다. 서이사님 담당인데? 출근 안 했습니다, 서이사. 곧 있을 온라인몰 런칭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 거 잘 압니다. 사전 이벤트 프로모션도 상황 내에 잘 끝낸 만큼 이번 SNS 라이브 방송도 이슈 한번 만들어보죠. 네, 대표님. 네. 네. TF팀에서 마지막 업무네요. 천그룹 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. 이진 씨 사표 제출했다는 얘기 들었고요.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설마 서이사가 이진 씨 퇴사 막으려고 천그룹에 압력 넣으러 간 겁니까? 추측성 발언은 삼가해주세요. 원택 마케팅 기획안 잘 봤습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또 편리함까지 갖춘 시의적절한 기획안이더군요. 이진 씨가 시작한 업무인 만큼 끝까지 마무리 잘하십시오. 당연히 그럴 겁니다. 시외몰 런칭 전이지만 방송 중에 온라인몰 가입했다겠다는 거 자막으로 공지하세요. 네,